안녕하세요, 하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 구매한 레진으로 작업을 해보면서 리뷰를 남겨보겠습니다. 바로 이지레진 스피드입니다. 스피드라는 이름답게 3시간 만에 경화가 된다는 이액형 레진이에요. 기존의 이지레진은 24시간 경화였는데요. 경화 시간이 꽤 길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그만큼 기포도 적고 분별에도 강한 레진이었어요. 기존 이지레진도 만족스러워서 3시간짜리는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기포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평평한 원형들을 하나 만들고 하트 쉐이커는 키링으로 완성해보려 합니다. 쉐이커 원형틀은 황변 변화 관찰용으로 사용하려 해요. 이제 레진 용액을 교반해볼게요. 그런데 레진을 짜면서 보니까 경화제통이 너무너무 단단하네요. 잘 안 눌려요. 주제통은 괜찮아요. 잘 눌립니다. 이제 천천히 교반해줄게요. 교반 전에도 점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교반하면서 기포가 생기기는 쉬울 것 같아요. 사실 더 천천히 저어주면 기포가 덜하겠지만 매번 그렇게 천천히 젖진 않기 때문에 평소하듯이 저어봤어요. 점도는 이 정도입니다. 완전 물같이 흐르진 않고 약간의 점성은 있어 보여요. 기포가 좀 더 잘 보이도록 검은 종이 위에 올려봤습니다. 지금은 기포가 꽤 있는 게 보이죠? 이제 10분 정도 기다려줄게요. 기포가 표면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속에 있던 기포도 많이 빠진 걸로 보입니다. 10분 정도 지난 상태에서의 점도는 이 정도예요. 나중에 도밍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라이트로 위에 올라온 기포를 제거해줬습니다. 이제 한번 몰드에 부어보겠습니다. 몰드에 넣으면서 생긴 커다란 기포들은 송곳으로 제거해줬어요. 이제 실온에서 경화해줄게요. 따로 온장고나 난로 등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이 4시간 정도 지난 후인데 아직 경화가 다 되진 않았습니다. 몰드를 눌러보면 이렇게 눌려요. 9에서 10시간 정도 지나니 완전히 단단하게 경화가 되었습니다. 먼저 평평한 원형틀의 기포를 한번 봐볼게요. 레진을 몰드에 부었을 때는 안에 미세기포가 좀 남아있었는데 경화하면서 기포가 많이 빠졌네요. 기포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넓어서 기포가 빠지기 좋은 구조라 그럴 수 있으니까 쉐이커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 쉐이커틀도 기포 괜찮은데요? 점도가 좀 있어서 안에 있던 기포가 잘 빠지려나 싶었는데 미세기포가 좀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만족스럽네요. 투명함과 광택도 좋은 것 같아요. 원형 쉐이커틀은 황변 변화를 체크하기 위해 날짜를 적어두고 창가에 걸어둘게요. 관찰 과정은 굴러그에 기록할 예정입니다. 하트 틀러는 쉐이커로 완성해 볼게요. 속재료는 이 보석 장식을 넣어줄게요. 하나하나가 영롱하게 빛나서 장식만 넣어줘도 쉐이커가 참 예뻐지더라고요. 레진을 틀에 바른 후 필름을 붙여줄게요.
쉐이크 앞면은 은색 라인 스티커로 꾸며주겠습니다. 투명한 틀의 장점도 살리고 안에 넣은 보석 장식들이 돋보이도록 쉐이크 앞면에 마른 장식을 하진 않았어요. 실제 도밍을 했을 때 광택감과 기름때 같은 게 발생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도밍까지 이지레진 스피드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점도가 있는 편이라 오래 기다리지 않고 도밍할 수 있어서 편하네요. 뒷면도 도밍해줄게요. 도밍도 경화가 다 되었습니다. 오, 빤딱하니 광택이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레진 중에 간혹 도밍시 기름띠가 잘 생기는 제품이 있는데 이지 스피드로는 처음 도밍을 해본 건데도 잘 나왔네요. 하트 쉐이커는 디고리를 달아서 키링으로 만들어줄게요. 나비 스티커와 어울리는 나뭇가지 장식까지 달아서 마무리해줬습니다. 보석 장식을 잔뜩 넣긴 했지만 무거운 장식들이 아니어서 가볍게 흔들린 느낌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이지레진 스피드로 작업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기포나 투명함 등은 참 만족스러운 레진이었어요. 다만 제가 작업했을 때는 경화 시간은 안내사항에 나와있는 것보다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레진 작업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